고시원 자취생의 어쩔 수 없는 테스트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시원 맞습니다. 아, 이거 핸드폰 이거 진동 소리까지 다 나네. 유튜브 알림 이거. 아, 내가 내 방송을 시작했다고. 그래.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시간 채팅 이걸로. 이렇게 모니터를 하면 되죠. 그리고 잠시만요, 채팅을 띄워볼게요. 채팅 어떻게 띄우는 거야? 야, 이거 채팅. 아이씨. 아, 이거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박수 친 다음부터 들어주세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제 말이 두 번 들리면은 1을 써주시고요. 아니다, 괜찮다, 한 번밖에 안 들린다 하면은 2를 채팅창에 이렇게 싸다닥 쳐주시면 돼요. 야, 3은 뭐냐 솔직히. 야, 이거 3 아이, 숫자 다 나온다. 자, 몇 가지 나오나 봅시다. 자, 몇 가지 나오나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는데 볼륨 어때요, 볼륨? 지금 볼륨 제가 지금 거의 제일 작게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말 막 많이 하니까. 볼륨 좀 키워볼게요. 여러분들이 볼륨을 조절하실 수 있게. 왜냐면은 이게 기기가 안 좋은 걸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정도 볼륨 어떤가요? 너무 큰가요? 이거 소리 낸 다음부터 가겠습니다. 볼륨이 너무 크다 싶으면 1, 괜찮다, 2, 갑니다. 야, 3, 4는 하지 마라, 솔직히. 커, 임마는 반말이고요. 반말은 하지 맙시다, 우리. 네. 좀 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볼륨을 조절해서 들으실 정도가 되죠. 왜냐면은 모든 분들이 다 이게 그 스테레오가 빵빵한 기계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커야 이제 조절을 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러면은 크다는 분들 좀 계셨으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낮출게요. 와, 진짜 이걸 생방으로 보다니 대박. 감시합니다. 그래, 감시해줘요. 계속 감시해줘요, 끝날 때까지. 네, 반말 쓴 건 죄송합니다. 진짜 읽을 줄 모르고. 읽어요, 읽어. 제가 막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을 많네. 아, 여기서부터 제가 녹화를 딸 거라서 인사부터 하고 다시 할게요. 아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아, 오늘은 제가 테스트 겸 ASMR 방송 테스트 겸 첫 방송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방송은 제가 어떤 걸 먹을까 하다가 튀김 만두. 만두는요, 사실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고향 만두. 그 베이직한 맛, 기본의 맛, 스탠다드의 맛 고향 만두를 제가 치킨집에서, 제가 알바를 하는 치킨집에서 튀겨 왔습니다. 자, ASMR 방송입니다. 아, 이거 긴장된다. 이거 처음이라서 소리가 잘 나야 되잖아요. 안 나면 어떡하지? 자, 그럼 더 이상 긴 말하지 않고 오늘 아직 한 끼도 못 먹었기 때문에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 소스도 바르지 않고 그냥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 고향만두는요 튀겨야 돼요. 정말 바삭바삭해지고, 이게 제가 3분 튀길까 하다가 일부러 1분 더 튀겼어요. 더 바삭하라고. 너무 빨리 먹었나? ASMR인데 천천히 소리를 들려주는 게 목적인데 사심을 채워서 죄송합니다. 근데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몇 개 먹어줬잖아요. 그래서 딱 느끼할 때 김치 하나 더 먹어줍니다. 여러분, 김치는요 고시원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아, 적당히 잘 익었다 이거. 자, 제가 이 만두를 찍어 먹으려고 소스도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이는 건요, 여러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양꼬치 소스입니다. 양꼬치. 그 양꼬치의 그 여러분들 특유의 그 꾸리꾸리한 향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얘 덕분에. 그리고 다음은 간장입니다. 양조 간장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치킨 플러스의 핫초킹. 핫초킹이라는 치킨 메뉴가 있는데 그 치킨의 소스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뭐 베트남 고추가 들어갔다 그러는데, 보시면 고추씨 막 보이시죠? 네. 그래가지고 되게 매콤하면서 간장의 그 짭조름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소스고요. 이거는 어떤 튀김 요리든 다 찍어 먹으면 다 맛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소금입니다. 자, 소금. 오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찍어 먹어볼게요. 사실 튀김은요, 찍었는데 안 보여요. 소금입니다, 소금. 튀김 먹을 때 왜 소금을 먹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짠맛이 딱 들어오면서, 이게 짜잖아요. 짠데 튀김이 느끼하니까 그게 입에서 느끼함이 샥 퍼지면서 짠 거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갖고, 그러니까 튀김 본연의 맛을 느낀다는 뭐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을 한층 더 높여주는. 역시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핫초킹 소스. 네, 치킨 플러스 치킨의 핫초킹 메뉴의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좀, 이게 월남고추거든요. 이거를 올려줘야 돼. 딱 하나 올려줘서 이렇게 해서 신길동이 또 다시 생각나는구만. 핫초킹만 계속 찍어 먹으면 100% 저 땀 범벅돼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 찍어 먹을게요. 되게 맛있어요. 이게 매콤하긴 한데 좀 그렇게 막 극혐이 될 정도로 맵진 않고 딱 적당하게 매콤해요. 그렇다고 막 밋밋해 막 그런 느낌의 매콤은 아니고, 뭔가 아 뭐라 그래야 돼, 불닭볶음면보다 좀 조금 덜 매운 정도? 네, 고시원입니다. 고시원이에요. 그래서 옆방 아저씨 기침하면은 가끔 들려요. 아까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주변 잡음 심하다고 얘기하시면은 컴퓨터 팬 소리랑, 그리고 지금
네, 전화 통화하죠. 이번엔 간장입니다. 젓가락은 왜 갖고 온 걸까요, 진짜? 젓가락으로 먹을게요. 간장 한 번 더. 간장을. 여러분, 만두 튀기다 보면은 이렇게 붙은 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먹어야 돼요. 이제 목이 막히기 시작할 때 국물을 딱. 우리 사장님이 부대찌개 정말 잘 끓여요. 정말 맛있네. 김치 하나 딱 먹어주고. 맞습니다. 탕수육 소스도. 맛있죠? 자, 이번엔 양꼬치. 양꼬치 소스입니다. 양꼬치 소스를. 이게 똑같은 색깔이라 안 보여. 네, 양꼬치. 어우, 꾸리꾸리. 이거 근데 되게 괜찮다. 의외로 괜찮은데요? 양꼬치. 양꼬치 소스입니다. 괜찮네. 이게 아까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소통을 하는 것보다 이게 녹화가 돼서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용으로 또 하면서 스트리밍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그리고 처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많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햄. 와, 부대찌개 햄을 몇 가지 종류를 때려놓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스팸 같은 거 들어있죠? 그리고 또 소세지 썰어놓으셨죠? 그 돼지고기도 들어있고. 와, 그리고 우리 피자에 들어가는 그 살라미 들어있고. 고시원에서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몇 명까지 제 방에 쫓아올지 모르겠는데 다 쫓아오실 거예요.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피카츄님이 좀 뭔가 또 피카피카 하세요? 그러면은 300초 동안 제한했습니다. 뭐 부대찌개? 아, 대답을 대신해 주신 거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아직 서툴러 갖고 근데 이렇게 먹으면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갖고 밥을 준비했어요. 튀김 만두는 소스 딱 해가지고 밥이랑 같이. 밥은 비장의 무기였어요. 그래서 숨겨놨죠. 그리고 매운 짬뽕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매워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밑에 또 뭐 안 나와요. 없어요. 만두를 코로 어떻게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천천히 먹고 있어요, 지금. 원래 먹는 속도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빨라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먹겠습니다. 사장님표 부대찌개는 아, 최고입니다. 이거 최고예요. 우리 엄마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엄마 부대찌개 끓여준 적 없어요. 괜찮아. 아, 박정민님 2,000원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2,000원 주셨으니까 2,000원어치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저 확인 하나만 잠깐 하고 올게요. 카메라 왜 꺼졌지? 아, 좁아. 아, 진짜 좁아. 진짜 좁아, 씨. 카메라 안 꺼진 게 아니고 모니터만 꺼졌네요. 다행이다. 아, 더워지기 시작했다. 지금 머리 여기 달라붙은 거 보이시죠? 땀나가지고. 아, 이게, 어쨌든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만 먹으면은, 고시원이 여러분, 이만큼 더운 거예요. 난방을 너무 잘해줘. 이거 내가 조절할 수가 없어. 더워도 끌 수가 없어.
아시원 보통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고요. 좀 넓은 방은 40만원도 넘어가는데 여기는 35만원입니다. 자, 이제 밥을 말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다 먹으면 안 끌 거예요.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 좀 하다가 끌게요. 겨울에는 고시원 에어컨 없죠. 근데 난방 밑에 난방이 잘 되고요. 여름엔 살아본 적이 아직 없어갖고 올해 여름 전에 탈출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대찌개는요, 요 맛이거든요. 햄이고 김치고 야채고 뭐고. 한 번에 그냥 다 먹어주는 맛이에요. 이게 얼큰하고 매콤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꺼졌네요. 고시원에 보일러 틀어줘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지금 엄청 더워요. 진짜 땀난 거 봐. 엄청 더워요. 진짜 너무 빠방하게 틀어줘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딱 앉아주고 딱 이렇게 하면 부대찌개를 다시 먹을 수가 있겠지? 먹는데 자꾸 끊긴다, 카메라 때문에. 만두 직접 튀겼어요. 아, 또 넣는 건 제가 넣었는데, 이제, 건질 땐 사장님이 건져주셨어요. 중간에 봐주시고. 방에 창문 없나요? 창문 없어. 열면 좀 나을 텐데. 창문이요. 있어요. 있는데 창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잖아요. 열면 딴 게 이렇게 막고 있어. 딴 게 막고 있어요. 내창문이라 그러죠. 아, 이거 집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튀기실 수 있어요. 근데 식용유를 좀 많이 써야 돼서. 오늘은 배달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죠. 먹고 또 뭐 안 먹을 건데.
정말 복스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돼지같이 봐주실 수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분입니까? 네, 살이 좀 지금 많이 네, 많이 쪘어요. 운동을 안 해갖고 옛날에 막 어깨도 막 제가 꽤 넓고 그랬어요. 근데 네, 군대에 있을 때나 그랬죠. 돼지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돼지 같아요. 감사합니다. 워세,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아, 네 이름을 나한테 알려주고 불러달라 그러시면 불러드릴게요. 워세 이름이 이상하잖아. 네, 하장님 채팅 보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얘기하세요. 네, 유튜브 영상 잘 보고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식목이랑 나무를 심어야죠. 7대1로 싸워서 상처 하나 없이 KO 시킨 거 진짠가요? 몰랐어. 야, 17대1 아니었어. 그 대신 9대1인가 그랬어. 19명 중에 한 명이라니요. 에이,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아, 나를 불러보고. 아니에요. 아, 황주민님. 앞에 있는 접시도 같이 샀냐고 여쭤보시는데, 아니에요. 치킨집에서 가져왔어요. 네, 인간우님 감사합니다. 고시원 방 안에서 식사해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식사는 해도 되는데 요리를 만드는 건 안 돼요. 막 브루스타 갖고 와서 뭐 끓여 먹고 막 이런 건 안 돼요. 고시원에서 라면 몰래 끓여 먹기. 그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저는 맨날 라면 그렇게 먹거든요. 사실 이게 몰래 먹기라고 했는데 글쎄요. 맨날 새벽에 다들 끓여 드시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뭐 사실 올리면서도 이거 몰래를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 ASMR 먹방 하시는 분들, 혹시 생방송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트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해요? 다 먹습니다. 아, 일회용 그릇 사용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이걸 일회용으로 안 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돼. 잠깐만 마이크 끄고 트름 한번 싹 하고 시원하게 한번 쓱 한번 싹 해주고 팍 쫙 날려주고 갑시다. 일단 물 한 잔 딱 해야 트름 시원하다. 오케이,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꿀 아니에요. 그냥 물이에요. 그럼 진짜 고시원이 가짜 고시원이겠어요. 와, 저 카메라 또 꺼졌어. 그냥 이 영상 써야겠다. 마지막 부분은 두 번이나 꺼지는데 제가 뭐 굳이 뭐 에? 세 번이나 켜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사람과 기계가 에? 뭐 인공지능이 사람을 정복하는 로봇이 어? 세상을 정복하게 둘 수는 없지. 어떻게 해서 내가 세 번이나 켜. 자존심이 있지 남자가. 다음에 제가 한번 그냥 심심할 때 이 고시원에서 그 라면 부셔 먹게 할 거거든요. 라면 부셔서 뭔가 그 빈곤 컨텐츠 해가지고 라면 부셔 먹고 물주전자에 물 이렇게 먹으면서 라면 부셔 먹는 거 할 건데 그게 반응이 좋으면은 나중에 음주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새우깡에 소주.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고향 만두를 튀겨 먹어봤습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케이, 여기까지 찍어놓으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 싹 찍어놓으면 돼.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